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정원입니다. 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이렇게 안 좋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밖에서 아마 아직도 못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미처 못하고 조금 자료집이나 이런 게 부족한 부분은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 팀에서 무료로 다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또 배치표는 아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나가실 때 부족하면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많이 오시고 고민이 되시는 상황이 올해 수능 자체가 갑자기 좀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 한 3년간 계속 쉽게 나오다가 올해는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방향과 달리 출제에 대해서 기대만큼의 성적이 대부분 다 안 나왔을 거고 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변별력이 상당히 확보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가 최근 3년간은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혼란 상황에 빠져 있으실 건데 그렇지만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해가 가장 여러분들의 대입에 있어서 의외성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공부를 하면 생각밖에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는 정말 놀라운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서 지금까지 발표될 때까지 상당히 힘드셨겠지만은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잘 준비를 하시면 정말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난이도에 따라서 대입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하는 이야기보다 저 이야기를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올해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이 강의 듣는 것 자체를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그만큼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에 올라오신 우리 이다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깜빡하신 것 같은데 오늘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의 공부가 앞에서 우리 남윤건 소장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를 잘 종합하면 수능 점수 한 20, 30점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한 해다. 작년같이 아주 쉽게 나오면 의외성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의외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훨씬 더 큰 의외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가 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 30년의 노하우를 오늘 다 쏟아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면 56페이지 자료집에 나와 있는 제목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성적은 변화하지 않지만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의 현재 성적은 이미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내신 성적도 그렇고 수능도 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입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성적은 변화하지 않지만은 결과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적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것의 핵심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지원 전략에 있어서 지원 과정에 있어서 심리전이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서를 쓸 때 심리적으로 배치표를 주로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격 예상 합격 가능 점수대가 여기라고 나와 있다. 어떤 대학에 어떤 과가 꽤 인기 있는 과라고 전제를 하죠. 뭐 52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지원 가능한 비인기 학과는 다수고, 자, 그럼 요 점수대에 있는 학생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요 예상 점수 근처에 있는 애들은 쉽게 원서를 못 씁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학과라면. 왜? 자기가 카트라인선에 있기 때문에 아차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밑에 적어도 한 2, 3점 밑에 있는 애들은 위로 한 1, 2점까지 포함해서 한 5점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이 대학, 이 학과의 원서를 못 씁니다. 약간만 낮추면 될 학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대 경영이다, 연대 경영이다, 이런 인기학과라고 하면 나머지 행정학과, 사회학과 쓸 때 많죠, 경제학과. 결국은 카트라인 근처에 있는 애들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보수적인 지원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위에 점수가 넉넉한 애들, 한 4, 5점 남는 애들은 뭐 여기는 충분히 붙을 거고, 원래 가고 싶은 데가 여기가 아니야. 예를 들면 서울대로 가고 싶은 거죠. 이과 같으면 의대나 이런 데로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원서를 딱 쓰고 나면 1차 카트라인은 당연히 높게 나오죠. 다 모든 대학이 정원 내에서만 자르니까. 그런데 요 위에 있는 애들의 상당수, 요 숫자가 꽤 있죠. 여기 한 5개 표시는 해놨는데 이 4개 정도 이상은 대부분 다 이 대학에 최종 등록을 하지 않죠. 더 높은 대학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만큼의 여기 애들도 몇 명 빠져나가고, 그러면 결국은 충원을 해야 되는데 카트라인 근처 애들은 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카트라인은 적어도 예상 카트라인보다 5점에서 10점, 심할 때는 20점까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는 완전히 점수 1, 2점 사이에 엄청난 숫자가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의 최상위권으로 갈수록은 듬성듬성해졌죠. 그러면 카트라인이 폭락하면 축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간단하게 했는데, 올해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올해 가장 큰 특징은 최근 3, 4년 중에 의외성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카트라인의 등락폭이 심해질 것이고, 학과별로 배치표 기준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학과의 수가 상당히 늘어날 거다. 그게 올해 입시의 특징이다. 그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선시험 후지원에서 모든 패를 들고 고도의 눈치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재작년은 눈치작전을 펼치려 하더라도 점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의외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크게 나타날 수 없지만, 올해는 변별력이 확보된 시험에서 점수 구조가 퍼져있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원 전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분명히 자기 점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눈도 오고 일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고생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최근의 입시는 원서 한번 딱 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종 SNS상에서 여러 가지 지원 동향이 드러납니다.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아마 그건 활용할 것 같은데, 메가스타디 학급 합격 예측 서비스에 온라인 지원을 먼저 해볼 거란 말입니다. 모의 지원, 예비 지원을 먼저 해보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읽고 전체 흐름이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 지어질 것인지를 잘 예상하면 의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고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분명히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해다.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
지원 전략에 있어서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나 대학 입시가 갖는 의미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지원 전략에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생이 별 의미 없는 고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원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도 한 20년 전 같으면 한 15년 전 같으면 그렇게 해서 대학을 잘 들어가면 대한민국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의 고도압축성장 시대는 대학을 잘 나오면 직장도 구하기 쉽고 사회적 진출이나 중산층으로 편입되거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쉽게 갖추어진 세상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 정말 고생해서 들어갔지만은 그것은 고생 끝이 아니라 더 큰 고생의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가서 그 이후에 지금부터 10년, 15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학을 잘 진학해도 그것의 사회적 효용성이 훨씬 떨어졌다는 겁니다. 올해 2월달 연세대 졸업식장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건데 졸업생 몇 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런 큰 졸업식장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연대 졸업하면 뭐하노? 다 백수인데. 제가 지난 4월에 연세대에 메가스터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매년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가서 행사하면서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행사 전에 차를 한잔 하는데 총장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연대가 학생들이 그 졸업식장에 그렇게 붙여놨는데 그때 총장님 심정이 어땠습니까?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사실은 연세대 나와도 예전에는 연세대 나오면 모든 게 거의 해결되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한 5월 달에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스카이대학의 인문사회계열 졸업자가 올해 졸업한 학생, 2015년도에 졸업한 학생이 취업률이 44.5%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대학원 가고 군에 가고 다 뺀 거기 때문에 진짜 졸업자 수에서 취업한 거는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실업이라는 게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원서 쓸 때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옛날에는 대학만 잘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정말 잘 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이제 들어가도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서 진짜 내 인생을 스스로 어쩌면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오늘도 이렇게 부모님이 많이 와 계시는데 부모님이 자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라고.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면서 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진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15년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원서 하나 쓰는 거 가지고 너무 째째하게 굴지 말고 좀 가감하게 그리고 정말 자기 소신껏 원서를 잘 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결정한 그 과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보장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80년 이상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단위로 새롭게 자기 삶을 개척하고 새로운 걸 찾아가면서 직업도 네다섯 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특정과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 거다. 이거는 낡은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저성장의 늪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요 얼마든지
큰 걸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 하나에 인생을 몰빵하던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고민을 이번 원서 쓰는 기간 동안에 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자기의 소신과 자기 삶이 원하는 방향을 잘 가지고 원서를 쓰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서서히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세우면 저는 남은 보름 한 20일이 결코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세우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될 거다. 그렇게 꼭 앞으로의 한 20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걸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원 전략은 고도의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심리전이 작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애다. 그래서 내 성적을 남은 20일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 내가 앞서 나가야지 어쩌면 부모님 세대들이 경험했던 고도 성장기에, 압축 성장기에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에 아직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학은 내 인생의 한 과정이고 앞으로 10년, 15년의 여러분들의 노력이 훨씬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한 20일 준비를 하시면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과 자기 삶에 대해서 좀 더 주체적인 결단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이 또 책으로 읽으면서 두 번, 세 번은 제가 꼭 공부해 주길 바란대요. 자, 56페이지 빨리 왔어요. 56페이지로 돌아가 주시죠. 그 제목이 보면 정시모집은 지원 전략 수립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시 때는 막 고민을 해. 여섯 개나 썼는데 어떻게 써야지, 뭐 논술을 몇 개 쓰고 학생부를 어떻게 하고 또 자기소개서 하고 시간 엄청 들였는데 결과는 말짱황이었잖아. 주로 다 떨어지잖아. 수시는요 구조적으로 낮게 쓰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소신지원하면 결국은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데 어떻게 붙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들이 노력도 많이 했어. 특히 자기소개서 쓰는데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게 수능 점수를 사실은 까먹었어. 근데 정신은 점수 가지고 넣으니까 간단하다. 천만의 말씀. 완전히 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수시는 수능도 아직 안 받고 대학별고사도 안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높은 데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향 지원을 본질적으로 했어요. 여섯 개 중에 설마 내가 한 개 안 붙을까? 하나도 안 붙어요. 그 여기 와 있잖지 뭐. 그죠? 이거 예를 많이 썼지만은 잘못된 전략을 가지고 실패했다는 거. 정신은 간단할 거다. 천만의 말씀. 반대라는 거야. 교과도 확정돼 있죠. 수능도 확정돼 있죠. 지원 기회가 세 번밖에 없죠. 저거보다는 반이죠. 가나다 조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저 아들 친구가 와서 그놈이 올해 수능을 봤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밥 먹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올지 회장님이라고 불러, 야, 얼마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만은 같이 밥 먹으면서 재수한 놈인데 고3들이 작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작년에 점수 안 나와서 원서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대충 날렸는데 가나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실제로 학생들이 가나다 조합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다 조합은요 대학들의 고도의 자기들끼리의 눈치 작전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 뭐 다 아시겠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는데 이 가나에서 주로 경쟁이 이루어져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서울대가 나군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대와 맞짱을 떨려고 했던 연고대가 같이 맞짱을 떠면 원서 한 장 쓰니까 밀리니까 가군에 있었죠. 근데 작년부터 서울대가 일로 옮겨버렸어. 서울대가 딱 옮기니까 연고대가 여기 넣을까 하다가 눈물을 머금고 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나군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서강대가 가군에 있다가 일로 옮기고 성대 같은 데는 양쪽에 깔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전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원서를 이렇게 두 개를 썼다, 가나를 썼다, 그러면 두 개 다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추가 합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중위권 대학에 가더라도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눈치 작전하다가 좀 머리 아프니까 에이씨 우리는 여기 가나다 다 집어넣을래, 이런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요 가나다 군별 조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대학들의 동시 합격에서 흘러나가는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서를 되게 멍청하게 쓰는 애들은 다 배치표에 해가지고 여기에 세 개를 다 붙어. 삼성했다고 엄청 좋아해. 금메달 세 개 땄다. 아시죠? 정시에서는 원서를 가장 잘못 쓴 학생이 삼성하는 학생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뭐 이상한 걸 붙여놨다고. 삼전 삼성 최종 합격.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야, 미쳤나? 무슨 스마트야 저게? 삼전 삼성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저렇게 엉터리로 써놨어요. 삼전 삼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이 입시에서는 제일 좋은 거는 1성 2패, 3패까지 하면 강경화가 걸릴지 몰라. 물론 3패하고 제일 좋은 원하는 대학에 마지막 날 2월 26일 날 오후 5시에 문 닫게 합격하면 그게 가장 좋은데 온 집안이 그냥 간에 탈이 날 수 있어. 이거는 심장까지 심근경색 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렇게 가 있으면 안 되고 1승 2패 이런 전략이 좋은데, 그런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 기본 이런 조합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합도 모르고 원서가 써지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재수하는 놈인데도 아침부터 그걸 물어봐서 내가 황당하다 생각했는데, 그만큼 정신은 확정된 교과, 확정된 순어, 가나다 군별 조합이 상당히 대학들끼리 고도의 눈치 작전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세 개밖에 원서를 쓸 수 없다. 고민하다 보면 답을 못 찾고 결국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적정이나 하향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각종 SNS상의 정보가 막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정신 차리고 공부 안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도 슬퍼지는 애들이 꽤 많아. 그래서 4월 달에, 5월 달에 반수하로 튀어나오는 애들이 요즘 몇만 명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역설적으로 잘 대응하면 대부분이 적정하향할 때 우리가 적절한 소신과 올해 나타나는 특이성을 찾아서 합격을 하면 그게 점수 20점, 30점 더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신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아주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수시 여러분들 신경을 많이 썼지만은 되게 단순하게 썼어요. 어떤 학생이 나는 교과가 뛰어나다, 딴 거는 빼고 교과만 6개 쓴다든지, 그럼 수능 체지만 등록하면 되겠네. 6번 내 마음대로 조합 다 떨어졌어. 4-5개가 수능 체제를 통과 대부분 못했고, 통과했는데도 경쟁률이 높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어떤 학생은 교과깡이다, 비교과도 없다, 오로지 논술, 오로지 논술 한 애들이 대부분 다 미친 애들이야. 왜? 대부분 다 20, 30대 1, 뭐 많을 때는 100대 1인데 어떻게 붙어? 한양대 체제도 없어. 그래, 5명 뽑는데 600명 왔어. 그 5놈 붙은 놈은 신이 점지한 인간이야. 이거 실제로 보면 수시는 아주 단순하게 원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해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눈이 오든 어쩌든 옆에 또 종로에 사니까 종로 갔다가 빨리 끝나니까 여기 또 떼거리로 밀려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딱 차리시고
자, 정신은 복잡합니다. 수능 성적이 있는데 수능 성적 자체 앞에 셌잖아요. 우리 남소장이 100분이냐 표준점수냐 반영 방식이 다양하죠. 또 국어에 주느냐 수학에 주느냐 가중치가 있죠. 가나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전략을 세운 학생은 틀림없이 성공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의 가다와 오류로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진다. 혼란에 빠지라 빠지라. 빠질수록 기회는 더 오는 겁니다. 근데 최근의 입시 상황은 우선 입시 설명회가 엄청 많아. 그렇죠? 벌써 몇 번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요. 메가스타디가 가장 뛰어납니다. 이거. 그리고 그 많은 정보와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온갖 떠도는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보면 올해의 동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실제로 또 배치표 자체는 제가 배치표 가지고 원서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배치표상의 예상 점수하고 실제 예를 들면 한양대를 작년에 예를 들어놨는데 국어교육과나 수학교육과나 이렇게 보면 실제 평균 점수하고 배치표 예측이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배치표는 참조만 해야지 그걸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반드시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고대가 2014학년도 15학년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2014학년도하고 15학년도를 봐보십시오. 고대에 있어서 상위 다섯 개 과가 서, 서문, 도고, 동문, 언어, 역사, 교육과인데 다음에 보면 그대로 있는가 역사, 교육과 한 개밖에 없죠. 다 바뀌죠. 그 다음에 카트라인이 제일 낮았던 게 미디어학부예요. 미디어학부. 여기하고 제일 높은 데하고 점차가 얼마나 납니까 실제로. 합격자 점수가 30점 이상이나 나잖아요. 같은 고대 안에서. 그런데 이 꼴찌 학과가 다음에 가서는 랭킹 5위로 올라오 버린다. 변동이 아주 심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영어 교육과 이런 건 항상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항상 낮잖아 지금. 쫄아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여기 있어도 낮은 데서 네 번째 학과잖아. 그래서 실제 카트라인은 배치표는 상식적인 기준에서 과의 랭킹을 정해놓은 거예요. 실제 카트라인하고는 완전히 다를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날 때는 30점씩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작년은 좀 적어요. 작년은 왜 적느냐. 작년은 봐보면 제일 높은 대하고 제일 낮은 대가 875, 863 해서 12점밖에 차이 안 나잖아. 이때보다 점수를 두 배나 뻥튀겨 놨는데도 그러니까 작년은 워낙 쉬워가지고 다 몰렸기 때문에 의외성이 나더라도 적게 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해가 조금 더 어려웠고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해하고 올해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점수폭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과의 랭킹이라는 건 다 바뀐다. 이과도 안 봐봤어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과도 보는 것 같으면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는 2014학년도는 높은데 네 번째 과인데 2015학년대는 낮은 쪽에서 세 번째 과라고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사이버 국방이나 이런 거 빼고 몇 개의 수학교육은 이과에서는 이과는 수학교육이나 이런 건 워낙 높은 과이기 때문에 의대 다음에 해당될 정도로 요즘 인기가 있거든요. 그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은 나머지 과들은 이렇게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가 그동안 우리가 연대를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대를 앞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연대도 나옵니다만 연대는 보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연대 거 넘겨봐라고. 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언론 홍보 영상이 2014학년대는 꼴찌였는데 갑자기 작년에 1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1등을 최근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에 그나마 2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워낙 쉬웠기 때문에 워낙 고득점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서울대 동시 합격자가 나오더라도 이거는 높을 수밖에 없어서 처음으로 한 2등을 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대 경영은 랭킹 5위 안에 절대로 못 듭니다.
내가 들으면 손에 장을 찢으십시오. 이런 입시에서는. 그리고 응용 통계 같은 거 정치 외교 이런 게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막 흐름이 심하죠. 자, 이과도 한번 봐보죠. 이과도 보면 하공생명이나 이런 과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과예요. 생각보다 되게 낮았다가 작년에는 1등했다가 작년에 변화가 생각보다 적었던 이유는 쉬웠기 때문에 의외성이 일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조금씩 어려운 대로 가는 것 같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2014학년도만 하더라도 2년 전만 하더라도 신소재공학과가 311이고 제일 높은 아동가족학과가 제일 높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눈치작전의 결과인데 결국은 324에서 311 무려 13점이나 차이가 났잖아요. 저거는 수능 점수보다 줄여놨죠. 그렇죠? 500몇 점씩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낮춰놨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은 성적표로 하면 한 20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과도 상당히 좋은 과거든요. 여기에 써버렸으면 대박난 거예요. 근데 2년 전에 지금 모 방송국에 하여튼 대단한 분이에요. 저 친구인데 자기 와이프도 언론사 기자하다가 이제 요즘 애들 때문에 좀 쉰다 그러던데 근데 수능 딱 치고 나서 망했다 어떻게 할까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하긴 뭐 고3이고 하니까 한 번 더 해도 돼. 마음 편안하게 원서 써. 그래서 수시에 꼭 될 줄 알았는데 걔가 무슨 명덕외고인가 어디 다니더네요. 이과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논술도 열심히 하고 자기는 분명히 될 거라 생각했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시 그 생각보다 잘 안 된다. 뭐 떨어진 게 너가 아들의 잘못이 아니고 대한민국 입시제도의 잘못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빨리 와서 선행반에 빨리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서초메가에 12월 한 말부터인가 원서 넣기 바로 직전부터인가 아마 개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행반에 들어왔더라고요. 예, 똘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선행반 다니고 대신 정신은 연대 같은 데가 의외성이 있으니까 너의 성적이 뭐 수학이 3등급인가 나왔어요. 걔가 수학을 원래 잘했다는데 원래 잘했던 애들도 그런 성적이 나옵니다. 하여튼 1, 2, 3 뭐 이렇게 적절히 조합되어 있는 애야. 원설 가감하게 써라. 어차피 하면 돼도 되니까. 왜냐면 아빠 서울대 나오고 엄마 연대 나왔으니까 공부는 유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신 학생들이 성적이 좀 안 나온 거는 사실은 엄마 아빠 책임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좀 좋은 거 물려주지 못했으면 금수저 물려주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강감하게 질렀는데 걔가 여기를 쓴 거야. 여기를 내가 올 보니까 이 새끼가 왜 붙었나 했단 말이야. 이게 이과를 잘 집었네. 난 이 카트라인까지 자세히는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설명회 하면서 내가 어제부터 자료를 보니까 와, 이놈이 붙은 이유가 이과를 써서 붙었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과가 꼴찌할까가 어느 과가 되는지는 해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단 상위권 대학이든 중위권 대학이든 꼴찌가 될 수 있는 과는 비인기 학과에서는 카트라인 꼴찌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인기 있는 과 근처과들 중에서 특히 올해같이 변별력이 있을 때는 폭락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 그래서 2월 달에 입학식 가가지고 마치고 내 친구 아들이 거 있으니까 찾았어요. 근데 원장 선생님이 찾더만은 추가 학교로 갔다는데요. 학원 그만둔 거야. 왜? 연대 합격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저희가 학원을 운영해보면요. 재수 정규반을 2월 1일부터 2월 한 말까지는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럽니다. 근데 추가로 빠져나가는 애들이 고득점자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주로 빠져나가는 애들은 이런 의외의 합격자들이 빠져서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열심히 해줄라 해도 어떤 애는 됐습니다 하고 안 받고 갚은다니까요. 입시가 지금 정신은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요걸 잘 읽어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한 서너 개 있는데 실제로 이런 예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2014학년도 지금 정도 난이도에 조금 근접했던 해입니다. 그래서 A군은 얘가 재수해서 점수가 그런 대로 나왔어. 기대한 만큼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나는 삼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요즘은 삼생들도 엄청 많은데 삼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겠다 해서 한양대 신소재를 딱 넣었는데 표준 점수 513점인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504점짜리는 팔팔한 고3이야. 내 꿈은 난 죽어도 연대 가야 돼. 안 되면 한 번 더 질러. 한 번 더 할 거야. 생각하고 504점. 약 10점 점수 차이 난 애가 연대화공생명공학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연대화공생명공학부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하이랭킹 5위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얘는 합격했어요. 얘는 떨어졌어요. 이 정도 점수 차이에서는 연고대에 뿐만 아니라 한양대까지 이과에서는 10점 이상으로 오히려 한양대 웬만한 과보다 연고대 인기 있는 과가 카트라인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올해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2014학년도에는 이런 건 더 심한 겁니다. 이 C군은 527점인데 원서를 그 당시에 가나는 지금하고 반대입니다. 두 개를 썼어요. 표준점수 527인데 연세대 경영 쓰고 한양대 사회과학부. 그럼 어떻게 쓴 겁니까? 한양대 사회과학부는 안정권, 연대는 질른 거죠. 근데 안정권에 대금 올려가 결국 떨어지고 연대 갔어요. 이런 사례는 반드시 매년이 일어난다. 특히 올해는 더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넘어. 2009학년도에는 더 심한 사태가 있었어요. D양과 E군. 인상 보니까 누가 버벅거린지 알겠죠? D양은 파릇파릇한 고3이야. 그래서, 543점밖에 안 돼. 둘이 동점이야. 얘는 올해 안 되면 한 번 더 하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고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을 했는데 배치표는 560점이야. 무려 2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얘는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은 삼수생이었어. 난 또 떨어지면 군에 잡혀가야 돼. 사수는 못해. 그래서 고대 중에서 가장 낮은 식품자원경제. 저희가 뭐냐면 옛날에 농경제입니다. 왜? 배치표에 540점밖에 안 되니까 지가 3점이나 남으니까. 그런데 대입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 군은 떨어졌어요. 왜? 여기에 몰려버리는 바람에 이 농경제학과가 합격자가 551점이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고대 자유전공학부는 합격자 평균이 541점밖에 안 되니까 2점이나 남겨서 얘는 합격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 어떤 사례를 설명해 주려고 하냐면 2009학년도가 어떤 해냐. 2009년부터 우리나라에 로스쿨이 도입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고대 법대, 서울대 법대, 법대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대학들이 어떻게 했냐면 법대 정원만큼 자유전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유전공이 첫 번째 나타난 해였기 때문에 학원가에서 배치표상의 점수를 다들 높게 잡아놨어요. 이거는 법대하고 비슷하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법대는 아니잖아. 저기 가면 로스쿨 잘 들어간다. 로스쿨은 아무과나 나와도 잘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로스쿨 정신인데 사기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법대도 아닌 게 너무나 높게 잡혀 있으니까 쓸까 말까 쓸까 말까 하다가 에이 애매한 자유전공 전공이 뭐야 없다란 이야기 아니야. 차라리 경영이나 경제나 행정이나 이런 데를 다 써버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카트라인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또 저기에 좀 높은 애들 쓴 애들은 또 서울대 동시학계가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완전히 추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꼭 붙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아주 낮은 과에서는 절대로 카트라인 밑에서 랭킹 한 3, 4위 안에 드는 과는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과는 소신 지원하면 안 돼. 소신은 인기학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 대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합격 인원에 따라 최종 합격선은 달라진다. 그건 뭐 아시겠죠? 자,
수시 모집이 미등록 충원 기간이 7일밖에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 정시는 14일인데 저건 14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 20일 이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의 낮은 대학이나 이런 데는 절대로 정원을 못 채워요. 그래서 2월 25일, 6일 되면 또 공식적인 대학 입시 말고 미달 대학을 가지고 새로 뽑는 입시 전형이 2월 25일에서 26일간 또 시작됩니다. 그때 뽑는 인원이 한 2만 명이나 뽑습니다. 물론 좀 주로 허름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데 간혹 어떤 일도 일어났냐면 작년대 같은 데는 한림대 의대도 몇 명 뽑았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 입시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여하신 우리 학부형들 중에 밑에 애들 아니면 우리 학생들 중에 밑에 동생이나 사촌동생은 앞으로 4, 5년 지나면 이 설명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학이 미달입니다. 일부 대학만 경쟁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학생 수가 꽤 줄고 있고 수험생이 작년보다 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의외의 결과 충분히 나오니까 이렇게 등록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 연쇄적 이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를 예를 들어놨는데 가군, 나군. 자, 경영학부에서 가군은 추가 비율이 높죠. 200%. 근데 나군은 70%. 저 왜 저럴까? 그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여기에 한양대가 문과든 이과든 여기에 있으면 연고대하고 같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합격하면 연고대로 빠져나가죠. 근데 나군에 있다라는 거는 서울대하고 쓰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한양대가 있으면 성대나 중앙대나 비슷한 데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가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그런 판단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자료집을 보면 아, 한양대에서 추가는 나군이 아니고 가군에 많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의외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경영학과 17명 모집에 약 7대 1이었는데 추가 합격 인원이 무려 34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과도 한번 보죠. 넘겨보세요. 이과를 그냥 넘기세요. 이과도 보면 자, 미래자동차공학부 9명 모집에 9대 1이었는데 추가 합격 인원이 17명이에요. 그러면 야 어떻게 저렇게 예비 17번까지 합격하느냐? 그걸 또 심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게 예비 17번까지 오는 게 여기 9명이 합격하고 그 다음에 예비 1번, 2번부터 쭉 해서 한 20번까지 발표를 합니다. 대학은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비 합격자가 여기 9명 빠져나가면 9번까지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이고 17번까지 오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9명이 다 빠져나가지도 않아요. 최초 합격자 중에 한 6명이 빠져나가고 실제로 새놈은 최초 합격으로 끝나요.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부에. 그러면 6번까지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요 1번한테 이제 빠졌으니까 전화가 오겠죠. 콜이 오겠죠. 축하합니다. 예비 1번 합격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등록하세요. 이러면 얘가 뭐라냐. 미쳤나? 나는 딴 데 의대 붙었는데 아니 뭐 나군에 어디 더 좋은 데 붙었는데 이러면 등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다 보니까 또 예비 5번은 합격해가 여기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제 5명밖에 안 남았잖아. 그런데 얘가 또 다군에 더 높은 데서 또 불려갈 수 있어. 그러면 등록했다가 또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비 17번까지가 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나는 군에서는 정원이 10명이니까 예비 10번 넘으면 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예비 몇 번까지 오느냐 하는 그동안의 통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추가 합격이 3배 4배 오겠구나 하는 걸 보고
진작 이렇게 좀 해줘. 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생각보다 주각격이 어떻게 있느냐 하는 이런 비율들을 잘 보셔야 된다. 자, 다음 보십시오. 한양대 또 넘기고 그 다음 넘기시고요. 성대도 마찬가지죠. 성대도 최종 합격을 보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과가 여기가 훨씬 인기 학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 합격이 많이 일어나요. 130%. 요거는 38.5%밖에 안 돼요. 인기 학과에서 심하게 일어난다는 모집 정원이 26명인데 추가 합격이 34명이야.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최종 카트라인은 여기가 훨씬 높은데 1점 뒤집어져 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이런 정보를 여러 개 취합하면서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냐에 대한 자기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돼. 그래서 가나다에서는 그 가군 이거는 소신인데 영원히 연락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잘하면 2월 20일 날 오후 5시에 내가 문 닫을지도 몰라. 그래서 요거는 경쟁률이 7대1까지 가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런 걸 정해야 돼. 6.8대1이다. 확신을 가지고 넣으면 돼. 진짜 2월 20일 날 문 닫고 갈 수도 있어. 나군 이건 안정지원이니까 뭐 이거는 1차로 붙고 1차로 안 붙더라도 예비 한 10분 안에 붙어. 그 다음에 다군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연락 오거나 기현상이 경쟁률이 30대 1이 넘어가면 다구는 경쟁률이 높잖아요. 30대 1이 넘어가면 난리야 되고 차라리 그러면 홍대를 갈 게 아니고 근대로 가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자기가 세우면서 그동안의 대학들의 흐름을 분석해내면 그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68페이지 뭐 보세요. 아, 요거 조금 대학이 낮은 대학들도 볼게요. 네, 그거 볼게요. 당국대학 축점만 하더라도 문과인데 요거는 상담학과 행정학과 상식적으로는 행정학과가 훨씬 더 예상 카트라인이 높아요. 근데 이게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행정학과는 내가 당국대학까지는 가기 싫은데 좀 더 높은 대학에서 애들이 과가 적으니까 여기 가서 내가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든지 해서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학과는 이건 뭐 별 인기학과도 아니고 당국대 축전까지 가서 상담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15명, 22명에서 이건 2.7대1, 3.5대1인데 여기는 추가가 2.7대1이라도 인기학과가 아니기 때문에요. 추가가 4명밖에 안 일어나요. 그냥 당국대 붙으면 해피한 애들이 적당히 맞췄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합격 비율이 예비 4번까지밖에 안 붙었어. 그러면 최종 카트라인이 생각보다 안 떨어져. 근데 여기는 추가가 100%예요. 22명 예비 22번까지 합격했단 말입니다. 그럼 쭉 떨어져요. 오히려 배치표상에는 5점, 10점 차이 나는 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더라도 내가 좀 성적이 지금 중위권밖에 안 나왔어. 당국대를 쓰든 심지어 안양대를 쓰든 무슨 정보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원서 쓰려는 가군이나 나군이나 다군에서 그과가 그동안 추가 합격 비율이 얼마였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추가 합격 비율이 계속 높게 나오는 과는 배치표보다 훨씬 반드시 카트라인이 떨어집니다. 추가 합격 비율이 별로 안 나오는 과는 배치표하고 근접하게 최종 카트라인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거 적어놔야지. 그거 듣고 있지 말고 추가 합격이 비율이 높은 학과는 특히 반복적으로 높은 학과는 배치표보다 예상 카트라인이 10점 이상 떨어지는 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합격 비율이 낮은 학과는 카트라인이 배치표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셔야 된다. 자, 그럼 안양대도 한번 볼게요. 안양대. 실제로 이렇게 만 명 이상 오면 여기 갈 학생도 많이 있어요. 자, 정보통신, 도시정보공학과. 자, 여기에서 보면 경쟁률은 둘 다 이런 데는 항상 높습니다. 추가도 꽤 있죠. 별 차이 없죠. 그런데 정보통신공학과가 오히려 약간 더 좋은 데죠. 그런데도
최종은 이렇게 카트라인이 도시정보보다 정보통신이 낮아지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은 배치표는 기준일 따름이지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그동안의 추가 합격 비율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중요하게 영향을 줍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아지면 추가도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보다 낮으면 이건 대박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30점 더 그냥 팍 떨어져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서를 넣었는데 그걸 잡았다면 이건 성공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뭐 추가도 많이 일어났는데 올해 경쟁률마저 평소보다 낮아졌다. 결국은 그거 찾으려고 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 간 세열에 따라 추가 합격 비율이 달라진다는 건데 2015학년도 연세대에 보는 것 같으면 자, 이거는 카트라인이 아닙니다. 배치표상에서 랭킹 5위, 배치표상에서 랭킹 밑에서 5위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경영학과는 항상 제일 높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최종 카트라인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는 추가 합격이 여기는 109명 모집에 추가가 104명이나 140명이나 합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심리전에서 카트라인 근처에 있는 애는 못 쓰고 밑에 애들이 질렀기 때문에 위에 서울대로 빠지고 나면 여기는 카트라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 비율이 높은 과들은 주로 배치표상 상위 5개 학과고 배치표상의 하위 5개 학과는 봐보십시오. 추가 합격이 많아야 신학과 같은 경우, 이 신학과 같은 경우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왜? 연대 간판을 한번 따볼까 했다가 연대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과가 괜찮으면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는 보면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 의외로 쓰려고 얘를 많이 써요. 왜? 연대 배지를 따니까. 근데 미안한데 이런 비인기 학과는요 추가가 빵이에요. 빵. 이런 데서 추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어난 건 여기 유역이단 말이에요. 이과도 봐보세요. 이과. 이과도 보면 화공생명수학 이건 배치표상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막 이런 게 막 꼴찌도 했잖아. 왜 꼴찌를 했나. 추가가 워낙 많이 일어났어. 서울공대하고 동시합격자 워낙 일어나거든요. 이런 데는 추가 합격 비율이 177, 158 전부 100%가 넘잖아. 100%가. 말 그대로 2대1이면 뭐 100% 미달이고 3대1 되더라도 거의 합격했다고 보면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학과들은요 추가 합격이 20% 10% 요 간호학과 여기는 좀 높네. 아동가족 33.3 요런 정도지 여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대학 내에서도 추가 합격은 배치표상 상위 5개 학과일 확률이 높다. 이해되셨죠?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몇 가지 좀 더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0페이지. 수능 석차와 정시 모집에 있어서 지원 석차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올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건데 문과는 약간 줄었고 이과는 약간 늘었습니다. 지원자가 사회탐구 과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런데 지원자 숫자가 줄었어요. 자, 넘겨보세요. 이거 말고 앞에 거. 수능 결국은 접수 인원은 의미가 없고 응시 인원이 보면요 2011학년도부터 쭉 줄어가지고 지금 8만 명이나 줄었어요. 작년 59만 4천 지금 58만 5천 만 명 줄었잖아요. 아직까지 대학 정원은 안 줄고 있어요. 2023년까지 대학 정원은 16만 명 지금 정부가 줄이려고 하는데 올해 조금 줄었는데 올해 조금 줄은 거는요 지방에서 줄었어요. 수도권은 안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대학 들어가기 조금 더 쉬워요. 물론 다음 넘기고 다음 넘겨보세요. 아니 그게 말고 아까 앞에 거고 수시 인원이 올해 좀 늘었죠. 그래서 정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겠지만은 이것도 서울 소재 수도권은 정시 인원이 안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지방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수도권 내라고 가정을 하면
증시가 13만 5천에서 12만 1천으로 줄었으니까 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건데 지방이 많이 줄은 겁니다. 지방대학들이 수시로 많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서울 시내나 수도권 대학의 정시 인원은 크게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응시생이 만 명 줄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잘 쓰면 합격할 가능성은 작년보다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걸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의외로 수능 고득점자가 수시 합격으로 많이 이탈했습니다. 왜? 수시에 2만 명이나 늘었는데 그러면 수시에 원서 쓴 놈들은 다 수능이 나쁜 놈이냐? 아니죠. 학생부 교과형은 대부분 다 수능 최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과한 놈만 붙었으니까 꽤 고득점자 빠졌죠. 논술은 말할 것도 없잖아. 연대 같으면 문과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6이네. 이과는 7이네. 그 합격한 놈들은 수능 고득점자들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정시에는 의외로 찌질이밖에 안 남아있어요. 너희들 찌질이라니까. 봐봐. 의대에 수시에 합격한 놈은 대부분 다 의대 조건이 세계 영역 1등급이냐. 그 이과에는 세계 다 1등급 받은 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아있어. 의대 수시로 다 합격했다니까. 걔가 학생부로 붙었던 논술로 붙었던 학생부 종합으로 붙었던 상당수가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능 성적 발표일 M군. 아, 이번 수능은 망쳤네. 나보다 잘 본 XX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열받아 있어. 그래서 예상 등수가 11,400등밖에 안 되네. 아, 갈 데 없네. 물론 잘한 냅니다. 근데 수시 합격자 발표일 S대, K대, Y대, H대 이렇게 한데 지금 S대 합격한 놈은 내놈 다 웃고 있어. 그렇죠? 서울대니까. 그래도 요중에 한 놈은 가짜의 웃음이야. 난 알아. 지는 웃고는 있지. 서울대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것도 모르고. 서울대 나와봤자 별 볼일 없는데. 하여튼 요 한두 놈은 지금 웃고 있는데 가짜의 웃음이야. 원래 그과 가고 싶었던 애가 아니야. 그래서 그 중에서 나중에 반수로 튀어나와. K대 합격한 놈 요 한두 놈은 완전히 똥상이야. 왜? 저는 붙으면 안 되는데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붙어서 망한 거야. Y대 두 명, H대 지금 합격하고도 수시 합격하고도 울고 있는 애들이 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그 울고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있는 거라니까. 왜? 와, 이 정시 갈 애들을 내가 다 도와준 거거든. 수능 고득점자가 빠져버린 거 아니야? 빠져버린 거 아니야? 얘가 정시로 가면 훨씬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재수 없게 수시에 합격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어젯밤에 저희 그 제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재경 동문회를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친구들하고 또 2차 가서 뭐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아직도 내 친구 중에서도 대학 가는 놈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집 식구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첫째 성대 의대 딸, 둘째 서울공대 컴퓨터공학과, 셋째 얘도 사실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서는 얘한테 그래도 뭐 그 정도면 축하한다 그랬는데 한양대 수시에 가서 아까 600명 중에 다섯 놈 붙은 놈 중에 그 한 놈이 내 친구 아들이야. 그거 붙었다는 거야. 와, 내가 그래서 처음에 야 망했네 큰일 났네 이랬는데 그래도 한양대 정도만 가면 돼. 근데 그 집안은 유전자가 엄청 좋은 집안이거든. 얘는 사실은 재수 없게 붙은 거야. 그래서 연고대 지금 논술 마저 붙기를 바라고. 얘는 원래 서울대 갈 수 있는 애예요.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보십시오. 주위에 수시 붙었는데 축하를 해주는데도 뭔가 찜찜하게 전화 받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우군입니다. 우군. 전화만 하지 말고 밥도 사주세요. 밥도. 그렇게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정시 원서를 딱 써보고 나면 내 석차가 막 7,900등으로 올라가.
이거보다 더 올라가요. 왜? 올해 수시를 더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15개 대학은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상위 15개 대학은 배치표보다 무조건 낮아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인기학과일수록 더 최종 카트라인은 추락한다. 의외로 수시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빠졌다. 상위권 대학을 놓고 보면, 최상위권 대학을 놓고 보면 수시는, 정시는 찌질이들의 대향연이 될지도 모른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찌질이 아니야. 붙고 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그죠? 그래서 밥을 두 번 사야 돼. 수시에 잘 합격해줘서 고맙다고 밥 한 번 사고, 네가 빠져주는 바람에 내가 네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더 좋은 대학 가서 정말 고맙다고 진짜 밥 한 번 사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런 애들이 한양공대 붙어주는 바람에 내가 연고대 공대 간다니까요. 점수는 훨씬 나쁜데. 이게 정시 상황이다. 수시 이탈이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료를 다음에 쫙 둬놨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2013년 너무 오래됐으니까 좀 한 15, 예,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로 한번 보자고. 15, 1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입문인데 서강대 수시 합격자들의 성적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18% 이상은 스카이대학 가고도 남을 애가 서강대 붙었어. 아시겠습니까? 중앙대 붙은 애들도 보면 이 원서 진짜 개떡같이 써내요. 스카이대 갈 애가 2.3%, 서강대까지 20%. 의외로 수시에 좋은 애가 빠지나왔네. 이과는 더해요. 이과는 게 보세요. 이건 메가스타디 재수 정규반 수험생 기준이라면 이건 메가스타디가 원서를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학생들을 기준을 한 거예요. 서강대권에서 요거는 잘 썼네. 중앙대 쓴 애들 중에서도 봐보세요. 스카이대학에 갈 놈이, 그러니까 이 중앙대 수시 쓴 놈이 어쩌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작년은 워낙 쉬웠거든요. 작년은 워낙 쉬워가지고 약간만 잘하면 막 수능이 대박이 나와버렸어. 그 중앙대 수시에 붙었는데 합격자죠? 성적은 서울대 성적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마 이 애는 삼수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 애들은 수능이 나쁘다 택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우수한 애들이 많이 빠진다. 그 증거 자료를 3년치에,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우리 메가스타디 재수 정규반이 한 6,000명 되는데 그 6,000명 학생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생각보다 정시에 기대할 게 크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다양한 변수들을 점검하고 최종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아까 내가 84페이지라고 말을 잘못했네. 78페이지 이 그림이 나오고요. 자, 넘겨보세요. 네, 요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고 자, 요거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걸 하나 하라고 했어요. 최근에 수능, 최근에 정시 지원은 정시에 한번 원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메가스타디 합격 예측 서비스 오늘 현장에서 파는 반값에 팝니다. 5만 원짜리 2만 5천에 파니까 나중에 사가시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해본단 말이야. 그러면 메가스타디 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뭐 종로학원 것도 하고 여러 개 해요. 그죠? 뭐 진학사 것도 해보고. 거짓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모의 지원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가지고 그걸 잘 이해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5학년도인데 연세대 경영이 추가 합격이 많을 거라는 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메가스타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해봤어. 그럼 다른 학생 동향도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메가스타디 합격 예측 서비스 지원 성향을 보니까 연대 경영에
원서 쓰겠다라고 모의 지원한 애들의 약 56%는 안정 지원을 했어. 20%는 매우 안정. 자, 이런 경향을 보이고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연대 경영을 실제로 쓸 놈이 점수 될 놈이 쓴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놈은 무슨 이야기예요? 가군에 서울대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나군에 연대는 썼지만은 왜? 연대 경영은 배치표상의 안정권이니까 그럼 가군은 서울대밖에 쓸 게 없잖아. 이런 경향을 보면 뭘 읽어내야 되느냐? 이걸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아, 올해 연대 경영 추가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졸라 많겠구나. 그래서 109명 모집에 140명이라는 실제 추가 합격이 일어난 거예요, 작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그냥 넣어가지고 될까 안 될까 이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고, 나의 적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올해 대한민국 정시 지원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걸 읽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연대 경영은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를 보면 추가 학교가 많다는 거 알 수 있어. 심리학과는 이거 작년도 이야기죠. 예측 서비스 보면 추가 합격이 별로 없을까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연대 심리학과의 예측 서비스에 들어온 애들 중에 안정 지원자는 27%, 30%가 채 안 돼. 나머지는 좀 아슬아슬한데 여기 자꾸 쓰겠다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썼다라는 이야기는 이 애들 중에서 상당수가 쓰면 가군의 서울대 쓴 애는 아니란 말이야. 얘는 가군 서울대 쓴 애가 아니란 말이야. 서강대나 중앙대나 성대나 이런 데 쓴 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군에 연대가 붙고 가군에 서강대나 성대 붙으면 두 개 다 붙으면 어떻게 돼? 연대 스테이죠. 아까 전에 나군에 연대와 서울대 경영하고 두 개 동시에 붙으면 서울대를 가야 되니까 추가가 많은데, 얘들은 서강대 연대 붙으니까, 서강대 성대 붙으니까, 성대 연대 붙으니까, 연대 스테이니까 추가가 50%밖에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 점수 가지고 몇 점 모지라는데요, 적정인데요, 이런 거 판단하는 수준으로 돈 5만 원 쓰는 것은 바보짓이다. 나머지 학생들의 경향이나 올해의 동향을 읽는 수단으로 이걸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식품, 이거는 안정권이 엄청 많아. 오, 연대 식품에 안정권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가군에 서울대 썼겠네 이러면 안 된다 말이야. 또 왜 안 되냐? 이과는 낮은가야, 낮은가. 그래서 감히 서울대를 못 써. 그래서 이건 또 추가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 조합이 이루어질 때, 야 보세요. 요렇게 조합이, 점수 기준이 요렇게 되면 여기에 스테이 한다니까요. 두 개 다 붙으면. 그럼 요렇게 되면 내가 여기를 노리면 두 개 붙으면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요 구조에서는 내가 원서를 여기에 써야 돼. 여기 쓰면 안 돼. 이 구조도 여기에 써야 돼. 추가가. 근데 연대 식품 영양은 안정권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가군에 서울대를 쓴 애는 없기 때문에 추가가 없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저거 안 하더라도 인기학과는 추가가 많고 비인기학과는 추가가 없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좀 더 경향성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예측 서비스에서 비율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경향이 더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지원하고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제 이거는 역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작년까지는 우리가 연대거나 이런 걸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작년에 고대에서 있었어요.
메가스타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모의지원에서 문헌 정보는 8.18:1, 8:1이 좀 넘었어. 중어 중문은 2.85:1, 3:1이 좀 안 됐어. 요거 딱 보고 애들이 야 메가스타디 가보니까 문헌 정보 애들이 몰려. 중어 중문 이거 괜찮은 건데 별로 안 와. 그래서 중어 중문 때리면 망하는 거야. 왜? 이 정보를 보고 학생들이 역으로 간다니까. 중어 정문이 5.3:1이고 문헌 정문은 2.64:1이다. 자, 잘 들으세요. 그냥 답을 드릴 테니까.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에 들어와 가지고 별로 인기도 없는데 경쟁률이 아주 높다. 뒤집어집니다. 별로 인기도 없는데 막 많이 넣으려니까 뭐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까이 많은 놈이 가려고 하니까 내가 가고 싶겠어? 안 쓴다니까. 실제로 가면 최종 경쟁률이 확 떨어져. 그러면 이런 데는 카트라인이 추락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비 지원 장터인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계속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좀 더 분석하려면 진학사건까지 이렇게 보면서 올해의 경향을 찾아내면 오해로 좋은 결과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원서를 잘 쓰려고 하면 네 아까 정답 맞추는데 그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점집에 가도 안 되고 컨설팅 학원에 가가지고 막 그러고 심지어 저를 잘 아는 지인들은 맨날 그래. 남윤곤 소장 한 번만 만나게 해줘. 그 한 번 만나 어쩔 건데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이를 빠득빠득 깔면서 응? 정시에 의외성이 일어날 거야. 수시에 우리 친구들이 응? 합격하고도 울고 있어. 나는 네 얼굴에 가면을 벗길 거야. 이러면서 내가 답을 찾았어. 어, 그래. 올해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네. 이게 답이야. 라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쓰면 상당한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게 현행 정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도 아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2015학년도 주요 정시대학 최초 계획 인원과 최종 학정 인원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시가 33%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시는 한 42-43% 이상 됩니다. 왜? 수시 최종 합격자들의 미등록 사태가 좀 일어납니다. 충원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 같으면 최초보다 9.7% 늘어났고 경기대 같으면 13%, 그러니까는 21%는 안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으면 10%, 그러니까는 20%는 안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늘어난다고. 다음 따보기는 가나다 순서로 해놔. 다음 넘겨보십시오. 뭐 상명대 같은 대학,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닌데 왜 수시에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작년에 정시가 301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수시 등록이 워낙 안 이루어져가지고 457명이나 1.5배로 정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은 실제 정원 아닙니다. 12월 22일 이후에 정확하게 정시 인원이 나온다. 그래서 의외로 추가 모집을 못해가지고 정시 인원이 대폭 늘어난 대학 같으면 기회가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잘 찾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참조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84페이지. 아, 여기 84페이지네요. 아까 내가 잘못 봤네요. 자, 대학 입시는 이제 마지막에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뭐냐? 답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원서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딱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대로 하면 진짜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정시 지원에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딱 지켜야 될 원칙이 한 세 가지는 있다. 첫 번째, 넘기세요. 내 성적에 맞춰서,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해서 원서를 쓸 건지. 근데 별로 그것도 차이가 안 나. 하나는 성적에 따라갈 건지 하나는 적성에 따라갈 건지. 글자만 앞뒤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네. 그런데 밖으로는 사람들이 다 적성을 중시해야 됩니다. 저는 적성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솔직하십시오. 솔직한. 응? 나는 딴 거 필요 없고 과가 뭔지도 모르겠고 성적에 따라가겠다면 성적에 따라가겠다고 원칙 딱 정해라. 근데 나는 죽어도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그럼 그것만 딱 쓰세요. 이걸 먼저 정하라 말이야. 성적이냐 적성이냐. 안 되면 타협해도 돼. 두 개는 성적, 한 개는 적성. 아시겠습니까? 이 원칙은 자기 스스로 그리고 부모님과 집안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가치 문제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이냐 틀린 답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예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거니까 자기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같으면 저는 그렇게 과나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는데 무슨 과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성적에 따라갈 건지 적성에 따라갈 건지를 딱 정해야 된다. 이게 또 애매하면 성적 한 개, 적성 두 개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딱 정해놓고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성적이냐 적성이냐 이거부터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원의 원칙인데 소위 말하는 몇 성, 몇 무, 몇 패를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그때그때 바뀌면 안 돼요. 나 이번에 수능 완전 망쳤다. 나 이래가지고 이 점수에 맞춰서 대학 못 간다. 그러면 가감하게 3패 전략을 써야지, 3패 전략을. 근데 이번 수능 날 기적이 일어난다. 곳곳에서 그분이 오셨다. 직신이 막 수도 없이 쏟아졌다. 삼성 전략 써야지, 삼성 전략. 걔가 왜 1승 1무 1패 전략을 써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조건 대학 간다. 그럼 안전 하향 지원해야죠. 성과 무만 가지고 조합을 하라 이런 이야기고 재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도 대학은 그냥 갈 거야. 그럼 일석일무 일패야. 완전 망쳤고 인생 뭐 있나 가고 싶어 이렇게 써놨어. 안 되면 재수하지. 죽어도 고 무와 패를 섞으라는 건데 요거보다 더 심한 애는 3패. 그렇죠? 그래서 이거부터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로 안 정해질 수도 있어. 하나로 안 정해지면 한 두 개 조합 정도는 해놔야 돼. 좀 시험을 못 봤는데 1무 2패를 할 건지 2무 1패로 할 건지 그 애매한 학생들은 그 두 개 선에서 한다. 또 1승 1무 1패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나다에서 그러면 여기는 패, 여기는 무, 여기는 성 이렇게 한다면 조합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성, 1무, 1패겠죠. 동그라미, 세모, X표. 그런데 이 점수 간격이 이 기울기가 여기와 여기 점수 간격이 5점 차이로 할 건지 더 디테일하게 짜면 예를 들어서 이 기울기 각도를 나는 요거는 색깔이 있는데 안 보이네. 한 이 정도 각도로 하는데 여기는 좀 더 가감하게 지르겠다. 그럼 기울기 각도 이렇게 올라가야죠. 요거는 5점 차이고 이거는 15점 차이. 그 디테일한 경우를 자기 점수대에 따라 달라요. 중위권은 너무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상위권은 조금 더 크게 해도 소신에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무패제를 자기가 실제로 이번 시험을 치른 거하고 그동안 공부해온 거하고 자기의 공부의 능력과 심지어 유전자까지 다 고려해서 매승 매무 매패를 할지를 정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꼭 지켜야 돼. 성적에 따라갈 건지 적성에 따라갈 건지
그걸 한 개, 두 개 조합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1승 1무 1패를 할 건지, 3패를 할 건지, 3승을 할 건지, 이거 안 정하고 원서를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또 결정해야 되느냐면,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최종 결정 시간과 결정권자를 정해야 된다. 가나다를 하는데요, 나는 원서를 가구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넣는다. 12월 30일 오후 3시까지 넣는다. 나는 29일 몇 시, 이걸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요 마지막에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나다를 한 개씩 쓰는데 이렇게 서강대, 고대, 홍대 이렇게 쓰는데, 나는 서강대, 이건 내가 제일 가고 싶고, 이거니까 서강대 30일 마지막 오후 6시에 내가 결정한다. 이건 나. 그 다음에 나군 고대, 이거 우리 아빠 고대 출신이야. 죽어도 고대 쓰라고 자꾸 난리야. 그러니까 아빠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마음 약한 우리 어머니 28일. 뭐 이런 식으로 결정권자를 정해야 돼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결정권자를 뒤집어가지고 안타까운 결과를 내는 애들을 저는 옛날에 원서 쓸 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원서를 직접 썼는데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쳐다보거나 이래는 못하죠.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원서를 마지막 넣을 때, 그때는 인터넷 접수가 아닙니다. 대학교 가서 원서를 넣어요. 그럴 때 마지막 전화로 결정을 할 때 제가 직접 결정해주고 같이 참조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 10년 15년 전에는 아예 서울대학교에 가서 제 제자들 중에 서울대 원서 쓸 놈들 하면 한 3, 400명은 최소한 모여. 내가 플랜카드 들고 서 있으면 한 500명 따라와요. 그러면 시간별로 발표하는 상황을 보고 올해 어떨 거다 하고 내가 핸드마이크로 현장에서 지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그런데 갑자기 얘가 서울의대 써도 되는데, 왜? 연대의대를 썼기 때문에 아주 우수하네요. 연대의대는 100% 붙어. 서울의대는 안 되면 연대의대 가면 되니까. 그래도 서울의대도 연대의대를 쪼는 애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반드시 카트라인이 그 당시에 낮을 거라고 판단하고 써도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튀어와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어. 그 서울 지대를 써버렸어. 그 다 붙었어. 그래가지고 연대의대를 안 가고 서울 치대를 가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지 친구들이 재수해가지고 서울공대 막 떨어진 놈이 그 다음에 1년 공부를 내가 또 수능이 쉽게 나왔어. 서울의대에 한 3명 들어와 버렸어. 얘가 뚜껑이 열리는 거야. 와, 지보다 못한 놈이 참 이 남은 나라 이야기 같은데, 지는 치대인데 의대 들어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대학교 2학년 올라가야 될 놈이 친구들 때문에 갑자기 삼수하러 기어 나왔어. 그건 잘못 선택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을 또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서울의대 끝끝내 못 가고 서울치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불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원칙을 정말로 제대로 지키면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때까지 원서 쓰면서 최고의 경험을,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최고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야. 1993년. 태어나기 전이죠. 이게 그러니까 94학번입니다. 94학번이 우리나라 수능 처음 도입되던 해요. 이게 수능 첫 해야. 수능 첫 해고 엄청난 변수가 있을 만한 해였어요. 이 해에 내가 한 번씩 설명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영삼이 형님이 대입 제도를 확 바꿔버렸어요. 93년 2월 달에 우리나라 대학 입시 비리가 크게 터진 게 있어요. 명동의 모 병원 원장님이 자기 딸을 삼수에서까지 안 되니까
학력고사 답안지를 빼내가지고 그 딸을 순천향 의대에 답만 내어서 합격시킨대. 그 집딸이 멍청하게 그 당시 후기대학인데 답을 너무 열심히 해오고 한 개만 틀린 거야 얘가. 몇 개 틀리도 순천향 의대는 붙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전국 후기대학 전국 수석이 됐어. 그래서 신문에 난 거야. 친구들이 보니까 얘는 절대로 의대 갈 애가 아닌데 어떻게 한 개 틀려가지고 했냐.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아빠가 돈 주고 답안지를 빼돌린 거야. 그 당시만 해도 개판이었어요. 대학들한테 입시 못 맡기겠다.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전에는 일선 대학에서 시험을 봤다고. 그럼 비리가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본고사 보는 대학도 철퇴를 때리면서 교육부가 예산 지원 안 해주겠다 하면서 본고사를 35개 대학이 보던 게 이에 갑자기 6개 대학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본고사 보려고 하다가 안 보게 되는 한양대학과 이화여대가 이해는 대학 입시에 분명히 혼란이 일어난다고 저는 그 정부 발표가 나던 5월달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구사학번은 이화여대가 한양대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해는 더 골 때리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구사학번 원서 모집 기간이 이번에도 약간 유사성이 있는데 정말 골 때리는 게 12월 24일 마감인 대학이 있고 26일 마감인 대학, 27일 마감, 28일, 29일, 30일까지 마감을 대학마다 다르게 해라. 지금은 한 3개밖에 안 됐는데 이때는 6개인가 7개나 해놨어요. 지금 3개도 마지막에 제가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그까지만 딱 듣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뭐 했는지는 제가 88년부터 96년까지는 서초동 일대에서 딱 고3 20명만 혼자서 전과목 가르치면서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을 9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도둑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아들 딸들한테 아빠 직업이 뭐냐면 채석장이라고 그랬어. 돌 깨는 사람. 제가요 이 93학번에는 정말 어이없게도 전교 DS 1등 꼴찌 거꾸로 1등을 두 명이나 데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도저히 안 돼서 그 당시에 내신이 15등급이거든요 걔를 자퇴시키고 검정고시 시킨 애도 있어요. 진짜 못하는 애들 많이 가르쳐봤어 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게 그 다 유전자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크게 성공해요. 이런 애들이 지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20명 원서를 쓰는데 원서 쓰기 전에 학부모들한테 설명을 한 20명이니까 뭐 자세히 해드리죠. 그러면서 아예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딱 정했어. 그러면서 이 애는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야 이거 정말 기회다. 한양대와 이화여대가 틀림없이 미달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원서 접수일에 24일과 30일 이거는 골 때린다. 24일 너무 빨라서 지원 안 할 것 같고 30일 너무 늦어서 지원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24일 원서 등록은 원칙을 딱 정했어. 미달일 때만 지원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미달일 때만 지원하는데 우리 학원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12명 뭐 다 못했는데 제일 못하는 12명 딱 선발했어. 자, 너거는 22일 날 딱 불러 모아가지고 너거는 24일 날 오후 5시 마감인 대학에 12명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미달이면 가서 넣는다. 미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넣는다. 오케이. 그럼 애들 되게 흥분해. 또 내가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거든요. 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가 원서 넣겠니? 어? 오후 5시에 다들 지금 덜떠 있는 기분에 우리는 역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12명 선발대 하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야. 그 중에요 공부 못한 애들 이 정도 가면 좋은 대학이에요. 그 중에 어느 대학이 있었냐면 강원대학이 있었어요. 국립대학. 서울에서 가깝잖아. 지금은 전철 타고도 갈 수 있잖아. 그 중에 또 좀 멀지만 군산대학도 있었어. 이것도 국립대학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 갈 사람도 많이 있다는 저도 알아요. 자, 그래서 12명의 딱 원서를
여기에 11장, 여기에 한 3장 정도 원서를 준비해놨어. 그리고 그때는요 인터넷 접수도 아니고 현장 접수예요. 발표도 제대로 발표 안 해. 그래서 그 전에 대학 간 제자들을 알바를 써가지고 12월 23일부터 아예 춘천과 군산에 보내놨어요. 아침 10시부터 1시간 단위로 보고하는데 23일은 둘 다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선생님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오바. 뭐 이렇게 와. 그래 알았다. 잘 보고 막 1시간 단위로. 하, 또 1시간 지내는데 한 명도 안 늘었어요. 거의 미달이 하나도 못. 다 0대1, 0.00대1 이런 거야. 그 소식을 또 서울에서 들으니까 막 흥분이 될 거 아니에요. 24일 아침 10시에 오는데도 둘 다 0.1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러니까 원서를 이제 다 하다가 그 중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놈 한 명은 이것도 역으로 찌르는 거예요. 강원대가 더 높은데 니는 여기 가면 100%다. 얘는 엄청 불만이었어요. 그렇지만 나 니가 일단 묶어봐야 되니까 저거 미달이면 니는 미달만 되면 100, 미달 근처 살짝 넘어도 될지도 몰라. 니는 군산대 써. 나머지 돌들은 다 일단 강원대 원서 써. 이렇게 해가지고 난 12시에 먼저 강원도로 보냈어요. 우리 부원장하고 천천히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군산대도 원서를 딱 써가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너가 가서 직접 넣으라고 딱 출발하는데 12시 한 20분쯤에 군산대에 갔던 제자들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개떼같이 밀려옵니다. 하는 거야. 뭐 지원자가 0.5, 0.6이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강원대에서는 아직도 0.1대1입니다. 아직도 사람 안 옵니다. 큰일 났잖아요. 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여직원한테 야 빨리 고속터미널 가서 차를 세우든지 어쩌든지 그 새끼 잡아오라고. 이름이 홍진인데 홍진이 빨리 잡아오라고. 가서 고속버스가 출발하는데 우리 여직원이 몸으로 막았다니까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야 빨리 오란다. 원장님 빨리 오란다. 그래서 학원에 데리고 왔어요. 야 안되겠다. 니도 강원대다. 근데 원서가 없어. 그때는요 원서를 종이에 쓰던 때입니다. 그 엄마가 데리고 왔는데 철석 주저앉더라고. 우리 아들만 운이 없나요? 왜냐면 오후 5시 마감인데 오후 1시에 원서가 없으니까 원서를 한가람 문구에 물어봐도 없고. 그래서 파는 데가 딱 하나 있는데 강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도 빨리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딱 갔다가 원서를 사가지고, 걔가 구정고등학교인데 구정고등학교 교문을 통과하는 시간이 3시 약 30분인가 그랬어.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구정고등학교에서 그거 가는 것도 어렵거든. 급하게 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선생님도 없어. 그래서 막 교감선생님한테 제가 난리를 치면서 이놈의 학교가 정말 썩었냐고, 학생 원서도 안 써주고 왜 퇴근했냐고. 막 교감이 막 죄송합니다 하면서 원서를 급하게 써가 직인을 그 당시에는 찍어야 돼. 딱 찍었는데 3시 45분. 1시간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1시간 15분 만에. 그 당시에는 경춘고속도로도 없고 경춘국도밖에 없던 시절이에요. 93년이니까 제가 직접 이 학생을 옆에 태우고 차를 몰고 가는데 워크힐까지 가는데 30분이 넘게 걸려. 크리스마스 때가 길이 막혀가지고. 그럼 4시 45분인가 그랬거든요. 아 4시 15분인가 그랬거든요. 워크힐 앞에서. 그럼 45분 안에 춘천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젊기도 하고 야 우리 목숨 걸고 달리자. 대신 짭새들이 따라오면, 경찰차 따라오면 너는 원서 들고 흔들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그 당시에 차가 소나타였어요. 소나타를 180km 이상 계속 밟고 가니까 막 경찰차 몇 대 따라오다가 흔드니까 알았다고 잘 가라고. 그렇게 해서 강원대 교문에 딱 도착하니까 4시 55분, 5분 전에 도착했다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들어가니까 우리 돌들 11명하고 부원장하고 박수치고 드디어 해냈다 그래. 왜? 그때 다 0.6대1, 0.7대1도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서 바로 방송을 하더라고. 오늘 대학 사정으로 원서를 1시간 늦추겠습니다. 6시에 마감하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난리냐고. 이렇게 빨리 다시 써야 되는데. 그 소식과 함께 세화고등학교에서 관광버스 두 대가 들어오더라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세화고등학교가 입시 전략을 잘 세웠어요. 세화고등학교 꼴찌들 한 100명씩 꼬은 거예요.
좀 있으니까 화천농고에서 또 막 관광버스 들어오고. 이 대학 입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왜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 간 들어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했으니까. 갑자기 강원대 미어 터지는 거예요. 6시가 다 돼가는데 전가가 1.1, 1.2, 0.9 막 다 1.12 대 1 경계선에서 다 걸린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나오니까. 6시 정각에 우리가 줄을 맨 마지막에 서 있었어요. 근데 경쟁이 거의 1대 1.0 대 1을 넘어가기 때문에 내가 12명 중에 설득을 해가지고 9명은 원서 쓰지 마. 미달 안 날 것 같아. 3명은 혹시 끝까지 제일 나쁜 놈들 미달 나는지 원서 딱 3장 들고 6시 정각에 우리가 마지막 접수해요. 6시 정각에. 원서 딱 넣으려 하다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야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어. 다 접수 끝났어. 접수 창구 직원한테 5분만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쳤냐고. 지금 아무도 다 했는데 다 미달이라고 빨리 넣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5분 내지 10분 우리가 마지막 고민을 했어. 그리고 그 사이에 부원장하고 다 과별 체크해보니까 전부 1.1, 1.0을 다 넘어. 그때 그 3명하고 나머지 애들 데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분명히 원서 넣으면 합격할 것 같은데 맞아 합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올 때 원칙이 뭐였어? 12월 21일부터 우리가 회의하고 내린 결론이 뭐였어? 12월 24일은 미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넣는다는 원칙을 정했지 않느냐. 합격할 것 같지만은 우리 원칙을 지키자 하니까 그 중에 두 놈이 뻘떡 이러더만 당신이 내 인생 책임질 거냐 그러더라고. 그래 이 새끼야 책임질게 앉아.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원서 세 장을 다 찢어버렸어요. 한 장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간 얘는 군산대까지 갔다가 강원대 갔다가 결국은 하나도 못 넣고 12명은 쓸쓸하게 이제 저녁 한 6시 반쯤 다시 차 두 대 타고 이제 서울로 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날 따라 눈이 내렸어요. 내가 아주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그레이 그레이 크리스마스야. 그런데 딱 오는데 7시쯤 돼서 우리가 배고파서 야 밥이나 먹고 들어가자 하면서 밥집을 향하는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 그 학생 아버지 이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대병이라는 학생인데 아버지가 딱 전화를 하더만 그때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 정도거든요. 손선생 축하해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합격했다는 거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원서 한 명도 안 넣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날라오는 게 이런 개새끼 뭐라고? 그 욕 나올만 해요. 이 새끼 네가 북서쪽으로 간다길래 어? 내가 종암동에서 확인한 거고 올크니 하고 있었는데 원서를 안 넣어? 너 오기만 하고 씨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밤 12시에 돌아왔거든요. 차도 엄청 막히고 천천히 오니까. 그런데 저의 제가 대학 입시를 치른 것 중에 최고의 결과를 냈습니다. 제 100% 합격했는데요. 그때 군산대 갔다가 강원대까지 갔다가 결국 원서 못 넣은 학생은 한양대 화학공업과에 서울 캠퍼스에 화학공업과 20명을 뽑았는데 미달이 났어요. 우리 학원의 저놈들 9명을 거기다 때려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를 다 장악해버렸어요. 아까 전교 꼴찌한 놈 있잖아요. 금중고시한 놈. 그는 수능 성적을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그 당시 200점 만점인데 77점 받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대학 입시가요. 최대병이라는 학생은 인하대 공대를 갔어요. 그때의 여학생들은 6명이 이대를 갔어요. 이대가 94년도에 전과 미달 났습니다. 이런 일까지는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제가 그날 인간적으로 움직였다면 원서 대여섯 장 넣었을 겁니다. 그럼 강원대 다 합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맞아 죽으면 맞아 죽어도 좋다 이런 생각으로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제가 30년간 입시를 현장에서 지켜온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냈고 그 애는 저는 20명 다 합격시켰어요.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결정의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의 성적이 다 나와 있어요. 카드를 들고 있어요. 결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들의 준비가 결정합니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도 성공 못한 사람도 많아요. 왜? 결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결단은 누가 잘하느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고민하고 정확한 자기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초지일관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결정하면 정말 상상밖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거냐 저거냐 머뭇거리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저는 55년간 살아오면서 내린 많은 어떤 결론 중에 내가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한 결론에서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까 저걸까 하면서 마지 못하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최근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심지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거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은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좋다, 그럼 이거하고 비싼 곳에 투자해서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는데 이번에 그거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이건 결국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니까 내가 마음을 스스로 결단하고 한 결정에서는 실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원서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성적에 따라갈 건지 적성에 따라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원칙을 딱 정하고 성무패제를 내가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정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최종 마감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원서 마감 일정을 자세히 보면요 뭔가가 보인다 말이죠. 12월 28일 빨리 마감하는 학교, 다군의 건국대, 홍익대, 여기는 쏟아지르는 데니까 일부러 좀 빨리 했는데 성신여대 이런 학교가 왜 빨리 하는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29일에 보면 서울대가 딱 지금 마감을 때리죠. 그러니까 30일 날 뭐 연고대 주요 대학들이 다 여기에 마감을 때리는데 시간이, 이 학교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끝까지 들고 있는 애들 어차피 여기 넘어가면 나머지 연고대나 비슷한 서강대, 성대, 한양대 쪽으로 여학생 중에 쓸까 하다가 안 넘으면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분명히 이 근처 시간대 4시 반 이 정도 나오면 이런 데에 마감 상황이 이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반드시 줄 거예요. 의외로 이쪽에 원서를 많이 쓰면 여기 생각보다 안 오는 거고 여기에 끝까지 안 쓰고 이쪽에 쓰면 여기가 생각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추세를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가 항상 먼저 쓰고 연고대가 쓰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쟁률을 보면 연대나 고대의 예를 들어서 상위권가인 경영학과라든지 인기학과의 경쟁률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공대의 상황을 보면 연고대, 한양대 공대의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거를 요 마감일 다른 거를 활용하면서 경쟁률을 보면서 아, 올해 서울공대의 생각보다 적게 질렀다. 그러면 연고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와 동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고대, 한양대 상위권 공대과는 최종 카트라인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예측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이야기하는 것만 받아 적으면 안 되고 이 구조를 적어놓고 연습을 해보면 그게 충분히 보인다. 그리고 그 흐름이 어떻게 나갈 때 가나다군의 의사결정은 몇 시에 누가 어떻게 한다를 정해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12월 24일 날 그 전날 22일 날 밤에 학부모님들 모시고 학생들 다 모시고 미달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달렸던 춘천, 저는 그때 가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귀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갔으면
사람인지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이전에 인지상정 이전에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들을 다 고민해가지고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 세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키면 최근 3년 중에는 가장 대박이 날 수 있는 올해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